저희가 신쪽에서 얘기할 적에는 그런 쪽에 거른 쪽에 이제 인간 열입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신가무리가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내린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신줄이 센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많이 이제 종사를 하겠죠. 그 말하자면 이제 환란을 겪고 인간 열입 통해서 사주팔자를 겪고 가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신도가 노래방 하는 신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아가씨들이 연결해서 또 들어오게 되더라고. 또 자문회로 또 들어오게 되고 점사도 보고 보러 오게도 되고 그래서 하는데 뭐 그쪽에 있는다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니잖아. 본인 다 사주팔자에다 땜하고 가고 겪고 가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거지 누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가엾음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응? 생계를 위해서 또 해야 되고 또 부양할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거는 할게또 여자들 뭐 돈벌이 뻔하잖아요. 특별한 뭐 기술 없이 뭐 없이는 응? 힘들잖아. 이 일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빠지는 분들도 계셔요. 먹고 사는 거 힘든 거또그 가무리를 다못 풀어 제껴서 또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아가씨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민 많고 이러신 분들 또 원치 않는데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또 어떤 그 속에서 또 많이 겪어야 되잖아. 어쨌든 안 좋은 것도 봐야 되고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남자들 상대를 또 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아가씨들도 많이 빌어서 또 좋은 쪽으로도 갈수 있게 방향을 또 틀어주고 또 아니면 좋은 연법 만나서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린 분도 있고 또 다른 직업의 직종을 또 본인 직성에 적성에 맞는 거또 찾아서 할수 있게끔 저희 신단에서 또 그렇게 또 연결도 시켜주고 여러 사례가 많아요. 그런 분들. 지금 카운셀러를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잘된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 하실 때 네네. 부적이나 뭐 그냥 점사비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촛불 이렇게 많고. 아, 그거는 목에 따라서 틀려요. 그 목, 맥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또 의사들도 뭐 어떤 병의 치유에 있어서 또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에 또 그게 중요하잖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맥락을 잘 집어줘야 돼.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부적이 나가야 되는 분은 부적이 나가야 되는데 굳이 저는 꼭 부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 정성이 중요한 거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신의 합의가 드는 게 중요하고, 그만큼 합의가 들었을 때 제가 또 얼마만큼 제자가 어떤 자세로다가 또 신단의 신명에 또 빌고 가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고, 신에는 어떤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또 비는 데 있어서 또 성부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요? 노래방 아가씨가 도우미가 오셨는데, 네네.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빌어주시고, 그분의 점사에 따라서 그렇죠. 0점을 잡아서, 그렇죠. 치성이면 치성, 부적이면 아, 부적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 선녀님하고, 네. 그 보살님하고, 네네. 그분이 절실함, 네. 그 다음에 신령님의 연거마비 모여서, 네. 정말 잘 풀리게 네.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신 거 이렇게 그렇지. 보면 되나요? 일단 당사자가 뭐든지 신 앞에는 절실해야 돼. 가식이 없고. 절실하면 돼.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그분이 또그 수에 또 인연법이 들어와 있어. 그럼 인연법에 따라서 또 그런 정성을 또 드리고. 굿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 맥락에 따라서. 무조건 부적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